안녕하세요. GB 브레이크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세차를 하면서 항상 고려하는 거는 차의 광택, 얼마나 반짝반짝 광이 나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차를 할 때까지 얼마나 차가 깨끗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차를 좀더 오래 탈수 있을까? 깨끗한 상태로에 대한 겁니다. 차를 운행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대략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차를 타면서 세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적은 얼마 안 됐고요. 거의 자동 세차를 많이 맡기거나, 아니면 손세차를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했었습니다. 보통 세차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왁스 작업을 이제 하라고 많은 분들이 권해주셨는데요. 저는 아니 뭐 광이 굳이 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을 세차만 하고 그냥 닦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이 왁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아, 왁스는 미관상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더러워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유리막 코팅제들 많은데요. 유리막 코팅이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시공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저 같은 초보자들이 또 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주저했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번에 흥미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유리막 코팅 말고 테프론 코팅이라고, 이제 새로운 뭐 이제 약이 있는데, 일반 고체 왁스, 액체 왁스 말고 그 테프론 코팅이라는 걸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방호성, 그러니까 오염으로부터 차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이번에 한번 제품을 구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제 차에 한번 제가 발라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뭐 주변 지인들 차도 몇대 한번 시공해보고, 그리고 한 얼마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테프론 코팅 시공을 하러 나와봤습니다. 이제 유리막 코팅이 이제 효과가 좋은 거 다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일단 시공이 힘들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다른 그런 이제 코팅이 없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테프론 코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프론 코팅을 차에다가 한번 이제 입혀보고, 그러면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테프론 코팅제를 제가 하나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시공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프론 코팅제가 있는데, 일단 세차를 해라. 세차했습니다. 세차했고, 그리고 먼저 용기를 가볍게 15초간 흔들어 주고, 그다음에 차량을 천정, 본넷, 그리고 좌우 휀다, 그리고 문짝 트렁크, 범퍼 순서대로 작업을 해라. 그리고 한번 했을 때 원을 그리면서 바르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3, 4분 있다가 천으로, 극세사, 좀 부들부들한 천으로 한번 또 이렇게 닦아주면 된다. 그리고 다 이제 시공이 끝나면 한 30분 동안 그래 놔두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평소처럼 다니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기가 안 좋아서요,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항상 요새 이슈죠. 그리고 이제 이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장갑을 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설명서 나온 내용대로 15초간 흔들어 주렵니다. 자,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15초 정도 흔들어 준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스펀지에 용액을 바르겠습니다. 저도 테프론 코팅이라는 이 코팅제가 처음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거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왁싱이나 이런 작업은 안 하고 한번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용액을 묻혔고요. 묻힌 용액을 제일 처음에 천정부터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사용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검정색 플라스틱이 닿는 부분에는 시공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심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편안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가격도 많이 싸고요. 그래서 이 작업만 괜찮게 되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네요. 시공도 간편하다고 하고 그냥 문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편하게 돌려서 살살 힘안 들이고 문질러 줍니다. 자, 이제 천정 다 발랐습니다. 천정 다 발랐고요. 그리고 나서 3, 4분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위에 천정 일단 테프론 코팅을 입혔고요. 이걸 닦아주고 지금 3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힘들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요 위에를 자 해서 닦아주겠습니다. 일단 뭐 광택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처럼 환하게 화사하게 광택이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광택이 나긴 납니다. 이런 코팅을 왜 해주나요? 야, 일단 방호성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팅을 안 하고 세차를 그냥 하고 다니게 되면요, 며칠 지나서 파랗던 먼지가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게 되면은, 왁스를 좀 매겨주게 되면 먼지가 묻어도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왁스만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왁스만 해주면 되는데, 왁스가 될수 있는 지속 시간은 한달 정도 보거든요. 고체 왁스 이 경우에. 근데 이런 코팅은 지금 제가 아직 뭐 실험을 안 해봤지만 광고로 나와 있는 그 지속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6개월? 예. 그러면 6개월간 물 세차만 하고 왁스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실험이 바로 그건데 안할 자신 있습니까? 이제 왁스 안 하고 이제 물 세차만 하는 거죠. 물 세차만. 물 세차만 해서 어렵진 않네요. 네, 그냥 닦아주면 됩니다. 바르고 닦아주면 됩니다. 바르고 닦아주고, 바르고 닦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사항은 검정 플라스틱에 닿으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닦아낼 때 깨끗이 닦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넷 작업 바랍니다. 본넷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용액을 발라주고 여기다 올립니다.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뭐 차가 식었을 때 하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네, 일단 권장사항으로 차가 좀 선선한 곳에 식었을 때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하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러고서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세차할 때 많이 운행한 상태에서 세차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차 본네트가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면 그늘에다가 세차시켜놓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자, 본네트가 끝났습니다. 또 3분 기다렸다가 닦아내겠습니다. 본네도 다 닦았고요. 이렇게 해서 본네이랑 천장 시공을 끝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나머지를 다 닦아보겠습니다. 다 닦은 다음에 네, 이따가 또 마지막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테플론 코팅 차에 시공을 다 했거든요.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힘든 것 같지는 않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탄다고 치면 거의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이 차를 대해서 앞으로 새 차를 할 때마다 원래는 이제 뭐 유리막 뭐 불수원 프리미어 코트인지 뭐 그거 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물세차만 하고 닦고 그러고서 예, 발수나 아니면 방호력 같은 경우 지속 시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되는지 예,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예, 일단 저 코팅제를 입혀본 결과 이거 왁스 코팅 정도의 광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광택성은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지속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